여기는 털어가는 가치가 좋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토미누스에게 보낸 영주의 편지. 도미투스에게 드이모라와 난 어젯밤 당신의 동료에게 크게 감사를 하고 싶어. 사피라의 대접해준 멋진 장식사 역시 말이야. 드이모라의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싶군. 그녀는 당신에게 했던 질 나쁜 소리는 청소년들이 겪는 반항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난 그녀에게 당신이 내 계승자가 될 거라고 말했어. 그녀 역시 당신에게 예를 차려야만 되고 말이야. 얘가 자신의 그러니까 영주의 뒤를 이을 거고 그녀가 반항기다. 반항기라고 나오죠. 일단 그녀라는 시점에서 뭐 아내인지 뭐 자식인지 아니면 뭐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이런 거 모르는데 반항기라는 거 보면 일단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테고요. 영주니까 연령을 생각하면 딸이겠죠? 여동생 그렇게 나이 차는 여동생 있을 것 같진 않고 자 일단은 이렇게 가져가고요. 영주 후보님은 다 죽으셨고요.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속성 물 같은 게 떨어지면 됐고요. 스카이림의 노래 이런 거는 뭐 저건 바닐라 책이죠. 돌아갑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먼저 2층 먼저. 이게 양쪽에서 같은 입구가 있기 때문에 층 먼저 보는 게 낫겠죠. 침낭이 있고요. 절퇴가 있고요. 강철 황금 건틀렛 가져가고요. 여기 성수도 있네. 방다 뒤집니다. 다 뒤져요, 다 뒤져요. 예외 없이 다 뒤집니다. 이거는 부부 침실. 야, 근데 침실 너무 개방적이다. 다 보이잖아. 등 아파서 어떻게 자나, 저 딱딱한 거. 투 가져가고요. 깜짝이야. 아, 진짜 정말. 어우 씨. 여기는 인형도 있죠. 아닌가? 침대 두 개. 달인 등급 5장이 있습니다. 내용물 훔치기가 돼 있어요. 훔칠까요? 훔칠 거 있나?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거는 훔치는 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달인 등급이라서 문제인데, 단일 경이 이런 거못 풀거든요? 단일경은 거짓말쟁이지 도둑질은 못해요. 일생의 범죄 하나로 족합니다. 스카이림 콘솔 잠금 해제. 이렇게 가는 건 방법도 있고. 열렸니? 오드라서 안 되나? 그럼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앞에 50km 열수 있나? 이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단일 경험 딸수 있을까? 아니 뭐 단일 경인 거랑 별개로 뭐 있긴 한데 살짝 돌려보면은 잡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방금 살짝 잡힌 것 같고 이쪽이거든요? 입구에서 가까우면 좋아요. 아 모르겠어 나 이거 어떡하지 오랜만이라서. 내가 원래 따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야 여기야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금방 딸수 있어. 잠깐만. 아 잠수 세탁기가 안 올라 15레벨이야. 아니 왜안 오르냐?
15레벨은 좀 아니 기본은 좀 그래 인간적으로 이건 이해합니다. 하다 보면 느는데 잠수사기 내가 느는 게 아니라 숙련도가 늘어요. 점점 쉬워지는데 초반에 달인 등급 나오면 진짜 안 따집니다. 이거는 초반부터 모두 즐긴 사람 알 거예요. 진짜 안 따져요. 이게 보통 점점 좁은 구멍으로서 걸리는데 완전 막힐 때가 있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미세하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안 물리는데 떠든 사이에 덤 그래 이렇게 열어주면은 다 가져갑니다. 모두 획득. 사신 장막에 오시라는 게 낫죠? 그럼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다크브라더도에 오시죠. 도둑질 해주고요. 시체가 있었네. 자, 뭐 이제 다 봤으니까 여기는 나가는 데입니다. 도로. 그래서 올라가죠. 원래 계단 있어야 할 자리에 저 로봇이 있는 건가 보다. 그쵸? 올라갑니다. Do 길을 길었어? I want to open that door? It seems like a simple choice. And yet, 어휴, 길이 복잡했어? in the end, 자, 일단은 뭐 death was the 깜짝이야. better option all along. 여기도 문이 있죠? 망치, 잔, 동전 주머니, 달인 등급 상자. 이건 열지 않겠습니다. 열어서 뭐 하겠습니까? 훔치기가 안떠 있으니까. 너무 도둑놈 같은 마인드였는데. 뭐 좋고요. 아, 좋아. 문이 막 거미줄에 싱싱 감겨 있죠. 이건 아마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게돼 있냐면 나가시면은 밖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밖이에요. 높은 데 나온 거죠. 그냥 베란다인데 난간이 하나도 없는. 왜 여기다 죽어 있는지가 의문이고 베란다죠. 건물 내부가 있죠. 여기는 식당입니다. 밥 파는 데고요. 칼, 소금가루 이런 거 있죠. 뭔가 시체 박제하는 곳 같이 보이는데 아, 밥그릇 있는 데고요. 이동합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쪽에 깜짝이야. 아씨. 열고 스키버가 나올 줄 몰랐지. 자, 제거해주고요. 별거 없죠? 돈, 금괴. 금괴 전등 껴놨어? 빨리 왔나? 말이 막 겹치는데? 여긴 열쇠가 필요한 장소다 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기 뭐가 있는데 간식 먹고 들어가 볼 겁니다. 아, 들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만 전 들어갑니다. 궁금하고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잊혀진 도시 베란다 나가는 데고 문 있고요. 통과하고요. 짧은 방이네요. 이런 게 있다는 거알수 있었고요. 보면 안 됐던 것 같은데. 됐다. 뭐가 있는데? 또 뻔뻔하게 있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유령이라는 게좀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기 맞죠? 저 맞죠? 알트리우스의 유령 그 할아버지입니다. 열쇠를 숨긴 데는 이유가 있다. 유령 대 해골. 좋은 구도였어. 가차 없지? 장비 똑같이 입고 있네. 개꿀. 이러고 모아두면 좋아요. 자, 여기는
목욕하는 데고요. 방금 뭐가 풀렸죠? 장비가 풀린 겁니다. 극혐이죠? 너무 두가 더 순수한가? 일단 빼. 자, 목욕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 물이 새네요. 아, 자,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다 벗겨지니까 들어가지 말고요. 자, 뭐 목욕하는 데 발견. 공중 목욕장인가? 자, 여기 쉰나 보다. 느낌상 딱 봐도 알겠지만 최상층이죠? 그 뭐가 드이모라의 전월. 준활에게 오늘 아버지가 내게 쓸모없는 책자를 주었다. 물론 내가 이 책자에서 내 생각과 감상을 쓰기를 원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난 아빠가 이걸 읽는다는 걸 안다고요. 아빠, 난 어리지만 멍청하지 않아요. 내가 모르고 있을 때 내 사생활을 알려고 하는 건 좋지 않아. 당신은 당신의 비밀을 잘 지키라고. 난 내 비밀을 지킬 테니까. 드이모라. 준활에게. 자, 뭐 일단은 그거죠? 영주 딸이죠? 영주에게 뭐 비밀이 있다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갑니다. 양쪽이고 절로 가라고 돼있으니까 전 반대쪽으로 갑니다. 반대쪽 먼저 보고요. 너무 두 개꿀. 팔만한 거 없을까? 고급 두루마리 드워프들 그리고 시민 명단이라고 있네요. 보기 전에 돈들만한 거 털어 갑니다. 가차 없고요. 나 물통 좀 가져오겠습니다. 불을 거주 구역의 도시 북서쪽 구역 주어진 일을 드러픈 역사 기술 조사 매우 똑똑함. 가이아 탐구심이 많음. 나르나보스. 나르나보스. 어우, 어금자. 나르나보스. 강령술이 빠져있고 알려져있음. 몰래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겠다. 사망한다 걱정된다. 굴바르. 농부 게으름. 피투스. 기술자. 요르문드 노동자 관리. 노동자 관리라고 나온 거 보니까 되게 많나보다 노동자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인지 세볼까? 이거 다 볼만한 그건 아니고 그리고 보기엔 너무 지루하고. 이상한 거 있다면 나르나보스. 강력술에 빠져있다. 그리고 사망.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인원수는 총 4명, 8명, 12명, 15명이 있네요. 뒤에 서 있군요. 15명에서 19명에 23명에 27명에 27명이네. 딱 27명. 27명이 있습니다. 아, 일단 가져갈까요? 가져가자. 이체인 도시 들어갑니다. 어휴, 예쁘죠? 이걸 열라고 돼 있어요. 열어주면은 호숫가 별장 열쇠가 있고. 체력 상태가 아 좋구요. 살았으면 됐지 뭐. 발코리에 있는 알트라우스의 유령으로부터 열쇠를 얻으세요. 자, 일단 뭐 동생을 찾으러 왔는데 동생은 없었고 할아버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내가 여기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자면 저 할아버지가 동생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도바킨이 알고 있는 스토리인지 다니엘경이 알고 있는 스토리인지 이걸 뭐 추리해 나가는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할아버지가 동생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할아버지라는 게 이상한 거죠. 젊은 아가씨 동생인데 할아버지라는 점이 이상하다는 거고. 열쇠를 지켰다는 거, 열쇠 뒤에 죽음보다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중과보다 끔찍한 거 보러 가야죠. 물이 약간 맑다. 와, 내 취향인 도끼다. 개취. 버섯.
여기 잠자는 곳이 하나 있죠. 아까 농부일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여기서 농부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볼 때 호숫가 별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왔는데 이상한 분이라고 돼 있죠. 일단은 이것저것 보죠. 뭔가 밝은 것 같은데 못 본 걸로 하고요. 아, 이거 뭐 전문가로 감춰져 있는데 여기서 열리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가져갑니다. 도드레만을 가져가고요. 뭐 볼만한 거는 뭐 노트? 이게 노트야? 정말 잘 숨겨놨다. 7년 전 난 아무도 살지 않는 이 환상적인 도시를 발견했지. 다른 사람들이 내 초대에 응해 소속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내가 세운 법 아래 사회 점점 성장해 나갔어. 하지만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내가 다시 혼자가 되었기 때문이지. 말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해 나의 사람들이 모두 희생되었어. 나는 희생하더라도 당신의 과거로 보낼 포탈 열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네. 이 글 시작되기 전으로 말이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과거로 돌아가야만 한다네. 무엇이 그 비극을 불러일으켰는지 온갖 소원을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네. 영주 마텔로스! You must go back. Investigate what set this atrocity in motion. 영주님이죠? And prevent it by any means necessary. 7년 전 자신의 초대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재앙이 닥쳐 모두 희생이 됐다. 나는 목숨을 걸고 과거로 보낼 포탈을 열려고 하는데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서 비극을 막아줘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과거 비극 막으라는 거죠. 어떻게 막는 거냐? 해골이 사라진 거 아닐까요? 아니군요. 네, 불빛이 사라진 거군요. 그냥 나가면 돼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시네요. 시작! 물망초! 원래 이 시간대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시 돌아가볼까? 깔끔하죠? 훼손된 책은 똑같네요. 범죄를 저지를 뻔했어. 자, 나왔고요. 어디 진행을 해볼까요? 일단 시간축이 돌아와서 뭔가 괜찮은 데 온 것 같아요. 자, 좀 볼까? 알도 있고요. 버섯 재배하시는 분이네. 안녕하세요. 영주와 이야기 전에 이방인과 대화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영주한테 말하러 가죠. 저 역시 대머리네. 불쌍하다. 방금 막 도착했을 뿐이야. 굴바르. 내가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 포탈이 존재했지. 난 미래에서 여기서 온 거야. 진지하기로 몇 일이야? 파종의 첫째 날. 94년이지. 당신의 법? 아무 사치기 하지 말고 훔치지 말게. 다른 거 마찬가지 규칙이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스스로 간다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간다 그럴까? 내가 간다. 아야, 출발하자. 알려준다는데 뭐 안내해서 받아가야지. 아, 진짜 여기 천장에 빛이 생겼어요. 되게 밝아졌죠? 동굴 아닌 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7년 전 그날인 것 같은데 7년 전부터 모였으니까 7년 전 그날은 아니겠네요. 어찌됐건 옛날 얼마나 옛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옛날이고요. 무슨 생겼죠? 사피라 15명이 아니라 27명이었나? 고추자가? 요르문드. 요르문 누구야? 야, 완전 뭐
꽃도 있고 나무를 어떻게 그렇게 자라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다시피 상점도 있습니다. 원래 이거 마크는 있었는데 내가 잘 안 봐서 그렇지 가구도 있긴 했어요. 미래도 있긴 했어요.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을 전부 들어갈 수 있게 됐죠? 대화 좀 걸어볼까? 영주와 대화를 하라고 하네. 뭐예요? 너 여전사요?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느리적거려서 듣고 싶지 않네요. 건장하다니 앙상한 친구겠지. 가자. Be careful with Rastasia. She... Well, it's not my place to say. There's enough gossip in this place as it is. 야, 이런 곳이었어요. 아까 봤던 그 곳이 저기가 무너져서 떨어졌던 겁니다. 저기서 열쇠를 얻었죠. 24명. 아, 루키 아슬아슬하게. 지금 한 명이 죽고 내가 다시 와서 24명이 됐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말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자, 아까 그 성체로 밖을 보고 싶지만 일단 얘를 따라오게 됐으니까. 내가 훔쳤던 것들 다 여기 있나? 돈 도로 있어. 훔치지 말죠. 일단 훔치지 말, 일단 훔치지 말고요. 영주 만납시다. 영주 만나는 게 일단은 먼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고 그 다음 얘기들은. You wouldn't want to keep the yacht, would you? 올라가서 영주의 방은 아까 봐줬기 때문에 그걸로 가면 되겠죠? 올라가는 게 약간 불편하네요. 이게 사실 약간 지루한 부분이 있는 추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루하게 그렇게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서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끌리면 오래 걸리니까. 경비병도 있네요? 사토 발코니에서 기다리고 있다. 맞죠? There's a face I don't recognize. Welcome to... It's always exciting to meet a new member. Here's a key to the last vacant... 마지막 빈집의 열쇠. 블루가 루키일 것이지만 모두 자네 소유하래. It's all yours. Now tell me. 내게 집을 줍니다. 오자마자. 사실은 당신이 이 도시 구하기 위해 날 여기로 보냈어. I sent you here. I... 쓴 편지가 있어. This is my handwriting. The victims of an unspeakable atrocity. This... 믿고 있죠? Real, isn't it? I've even toyed with the idea of creating a portal between... 아... But that's odd. My letter makes no mention of what caused the disaster. I suppose I was in a hurry. So tell me. 전 모르죠.